페롤로이드 소재 같은 경우는 페롤로이드가 맞나? 그거 틀리면 또 다인지. 아, 셀룰로이드인데 페롤로이드라겠네 계속.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죠, 여러분. 그지? 네. 셀룰로이드. 안녕하십니까.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김종지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카무라 페럴인데 설립된 지가 1926년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 한 90년 정도 페럴 한 가지만 이제 생산하는 회사로서 현재는 4대째까지 이제 4대째까지 뭐 대물림은 아니죠.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오랫동안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이 페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 소재로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연이나 이런 데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장착돼서 마감 처리 용도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페럴 같은 경우는 이제 셀룰로이드 소재로 이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보면은 또 엉켰어.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이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셀룰로이드 소재는 대부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탁구공이나 이제 안경테, 만년필 이렇게 가볍고 좀 내구성이 강한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빠르실 수 있고 이 페럴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아연을 사용하다 보면은 페럴하고 헤드하고 이제 분리되는 경우들이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소재는 이제 플라스틱 소재라서 이제 열이나 이런 게 차가워지거나 뜨거워지면 이게 신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분리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오카무라 페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 셀룰로이드 소재를 사용을 해서 한번 이제 밀착이 되면은 거의 뭐 변형이 없이 한 뭐 어디 기사를 보니 한 50년이 지나도 변형이 없었다라는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소재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페럴이 그렇게 샤프트에게 강하게 이제 붙어 있음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은 공을 한 번씩 칠 때마다 헤드하고 샤프트하고 이어진 부분에 샤프트 쪽에 가벼운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 이제 발생이 할 수 있는데 이 페럴이 그걸 강하게 잡아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샤프트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억제시켜 줄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카무라 페럴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 해골 모양으로 가장 처음에 인기가 많았던 거고 요즘에 이제 다양한 모양들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해보고 이제 사용을 해보면은 뭐 크게 느낄 수 있다기보다는 그냥 일단 다양한 컬러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함을 갖고 있고 다른 페럴보다 마감 처리가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그런지 마감 처리가 좀 깔끔하고 눈에도 이제 좀 잘 두르고 헤드가 요즘엔 다양한 색상으로 이제 컬러로 나오는데 샤프트도 마찬가지고 페럴이 뭐 검은색으로만 들어간다면 약간의 좀 한 2% 부족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샤프트와 헤드를 이어주는 부분에서 이 컬러를 하나 배치를 잘 해주면은 사용하시고 있는 클럽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지고 기분 또한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. 저는 이 페럴의 이제 금액대는 일반 플라스틱 페럴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가입니다. 보통 한 3만원에서 4만원대 하나에 굉장히 이제 고가로 봐서 이제 약간 이제 선택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페럴 금액으로 봤을 때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고가여서 조금 선입견이 있으실 수 있는데 현재 이제 사용하실 클럽의 헤드 가격이라든가 샤프트도 요즘에는 굉장히 고가 샤프트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샤프트 쪽으로 가는 이제 스트레스를 이 페럴이 억제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페럴이 조금 더 비싸다 해도 저 같으면은 샤프트 보호 차원에서 이 페럴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이제 보고 단순히 이 페럴이 뭐 비싸기만 한 게 아니고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게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소재는 아까 전에 셀룰로이드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한번 장착을 해놓으면은 헤드하고 샤프트 쪽에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쯤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페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페럴을 가지고 이제 아연이든 드라이버를 이제 세팅을 했을 때 본인 취향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뭐 그립색이나 헤드에 들어있는 컬러에 맞춰서 세팅을 해놨을 때 뭐 만족감이라든가 이제 퀄리티는 굉장히 높은 이제 페럴이기 때문에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좋은 클럽을 쓰실 때는 이 페럴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
일단 이제 패럴은 다 디자인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소재에 따라서 이 패럴의 역할이나 영향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고, 첫 번째로는 가장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도 있겠지만 한번 이제 고가의 클럽을 사용하시고 정말 오래 쓰고 싶은 이제 클럽이다 그랬을 때는 이런 샤프트에도 무리가 덜 가고 헤드하고 이음새 부분에도 변형이 거의 없을 수 있는 이런 패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합니다. 뭐 저의 정보가 뭐 유익하고 오늘은 이제 패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봤는데 뭐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끝이 이상해. 사실 이제 끝이에요. 어?